JTBC 뉴스룸 어제 18일 퇴근길 BMW X5 SUV에서 화재 발생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BMW의 주행 중 화재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. 지난 18일 오후 5시경 서울 내부순환도로 정릉 방향 성산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BMW X5 SUV 차량에서 불이 났다. 불은 약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. 다만 화재 현장 정리 작업으로 연희동 방향 내부순환로 한 개 차로가 통제돼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. 사진 제공 서울시 교통정보과 간판 화차 BMW 520D 판매량 한 달 새 80% 줄어 한편 대대적인 리콜을 진행 중인 BMW의 간판 모델 520D 차량의 판매량은 한 달 사이 무려 80% 가까이 줄었다. 이달 초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8월 BMW 520D의 신규 등록 대수는 107대로 7월 523대보다 79.7에서 8월 새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주요 악재로 작용한 모양새다. 사진 제공 BMW 달리는 불차의 명성은 끝난 게 아니다. BMW 차량 화재 사고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9월에도 계속되는 달리는 화차의 명성에 차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. 지난 12일 불에 탄 BMW 750L 가솔린 모델 사진 제공 충북 음성소방서.